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천시 중동에 있는 위브더스테이트 오피스텔, 뭐 아파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위브더스테이트는 건설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그런 주인공이었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개념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고급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5753호가 되겠습니다. 5월 14일 부천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10번지 위브더스테이트 502동 706호가 되겠습니다. 토지 지분이죠. 토지 지분은 4.76평입니다. 15.7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37.43평입니다. 123.74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서 70%인 현재 최저 가격은 2억 9,400만 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이죠. 우리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NPL로 넘긴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청구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800만 원 정도고요. 현재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조사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한 3억 3천만 원 되고요. 아마도 이 금액은 배당 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살펴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지하철 7호선이 되겠습니다. 7호선이 되겠고요. 7호선에 신중동역, 춘의역, 부천시청역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하철 1호선은 이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새 이제 부천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동역이 있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는 신중동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을 말해죠. 이 지역에 개발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죠. 네, 이곳에 되어 있는데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은 여기 5단지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3단지, 5단지, 6단지 그렇게 되어 있죠. 7단지, 8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5단지에 있는 물건이 오늘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네, 이 좌측에 우측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이 현재 위브더스테이트입니다. 아주 화제를 낳았던, 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물건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물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물론 청구 금액이 작아서 그 취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응찰 자체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에 7층 물건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이렇게 상업지역의 전형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가상각이 잘 안 일어납니다.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죠. 네, 1층에 이제 출입구 들어가는 겁니다. 502동이죠. 502동입니다. 502동의 1층 출입구가 되겠고요. 옆 주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모습이죠. 건너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요 물건이 되겠죠. 네, 주출입구고요. 주출입구 현관입니다. 네, 현재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여기 705호가 되겠죠? 705호가 한 층에 5개 호가 들어가 있죠? 네, 이곳이 되겠습니다. 신중동역에서 뭐 오면 되겠죠? 네,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천시 중동 신도시죠. 중동 신도시에 있는 이브더 스테이트, 아주 화제를 많이 뿌렸던 그런 뭐 이름 있는 그런 오피스텔 물건을 또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해도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조사 하셔서 임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